특색 있는 사주라 가지고 요럴 때는 어떻게 본다 참고하라고 내가 풀어주는 겁니다. 첫째,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되죠. 남자하고 틀려. 몸이 차가우면 어떻습니까? 임자일주가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차갑죠. 엄청 차갑겠죠. 차가우면 현상, 일어나는 현상 몸에.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그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 속이 더부룩하고 냉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생리통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혈액순환이 안 되면 또 어떻겠어요? 몸이 팅팅 불어나겠죠, 그죠? 물판이란 말이에요, 물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수가 왕하면은 여자들 피부는 굉장히 촉촉하잖아. 촉촉해요. 어, 윤기가 난단 말이야. 피부는 참 좋아. 우리 피부가 건조한 사람 보습을 하잖아, 그죠? 이런 사람 보습도 필요 없어. 사주가 차가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따뜻한. 불이 필요하지, 그지? 그 겨울에 따뜻한 남쪽 나라 찾아가는 거지. 그게 제일 최고잖아, 그지? 이 불은 또 뭐야? 정이 필요한 사람이지. 수는 음이잖아. 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기운이 또 있겠어요? 음기가 강하죠? 음기가 강하면은 울적한 기운이 있는 거야. 울적하니까 뭐예요? 우울증이 있겠죠. 여자니까 있잖아요. 여자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해중 갑목이 있죠. 갑목은 뭐예요? 식신이죠. 무토는 관이다, 그죠? 이런 사람 수일주가 또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에? 몸이 꽁꽁 얼어붙었죠. 식신도 꽁꽁 얼어붙었죠. 그래서 냉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식신이 꽁꽁 얼어붙으면은 그래도 발육할 때는 그래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죠? 이런 사람은 요게 만약에 금수운으로 흘러버리잖아. 금수운으로 흐르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생식기도 발육이 안 돼. 특히 을목일주다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겠지, 그죠? 겨울인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 사라지를 못하겠지, 을목이. 차가우니까, 그죠? 그니까 내가 서울 처음 와가지고 내 봐줬어. 이렇게 얘기도 써. 결혼은 했는데 남편하고 관계만 가지면 어떻겠어요? 그거 싫은 거야. 아팠어. 그 발육이 안 돼. 차가우니까. 몸이 차가우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이 필요하니까 정이 그리운 사람. 이 사조 특색이 또 뭐냐면 수가 많으면 뭐가 떠내려갑니까? 남은 데 둥둥 떠지고 또 토류해버리지. 토류해버리니까 토는 뭐예요? 여기서 뭐가 떠내려갑니까? 관도 떠내려가고 이게 우리 오장육부정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토는 비위에 해당이 되죠. 그죠? 비위에 해당되지. 자, 비위가 빵꾸 난다. 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에 슬쩍 지나가는 얘기는 비위가 빵꾸 나면 당뇨야. 토류하면 무조건 당뇨 걸려. 기토가 떠내려가잖아. 떠내려가지요. 토류하면 당뇨야. 이 사람 당신 무조건 당뇨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주 이 특색이 있는 거 있잖아요. 사주 흘러가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대로 다 맞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생활화돼야 돼. 운동하는 게. 그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적당히 운동을 하고 또 따뜻한 몸을 따뜻하게 보여주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돼. 그 이렇게 차가운 사주 보면은 만약에 이런 사람 이 남자를 만나도 어떠한 남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그 화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좋지요. 그런 것 때문에 남녀 관계는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오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야 좋은 거야. 이런 사람은 불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 이 그 병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궁합 볼 때도 자기가 필요한 오행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궁합에는 최고예요.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형편이 싹 풀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서로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궁합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토류하면은 당뇨병이다. 당뇨병 조심해야 되는 거야. 좀 특수한 사주기 때문에 내가 풀어준 거예요. 자, 요거는 상관이지요.
상관생제하지요. 네. 상관생제하고 여기 뭐야? 천일기인이야, 그죠? 이런 사람은 운이 들어오니 운이 좀 별로다, 그죠? 요거 지나가지고, 에? 을미 가보다, 그죠? 요때 돼야 운이 풀리겠죠. 사주가 너무 차가우면은 뜨거운 게 필요하잖아, 그죠? 불이 필요하잖아. 그게 조후용신이야, 그죠? 조용신 폈죠? 그래서 조후가 급히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천을기인이잖아, 그죠? 말년이 좋단 말이야. 이걸 딱 괴가지고 끊어가 봐도 말년이 좋지요, 그죠? 요거는 시에 또 상관이 있다, 그죠? 자식은 참 잘 되겠죠, 나중에. 자식이 천을기인을 깔고 앉아있으니까 자식 하나 귀한 자식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자식하고 같이 사는 거는 안 좋지요? 왜 안 좋아요? 그것도 육회에서 배 하나 건진 게 있네. 에?